뇌의 나이는 물리적 시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새 가장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65세 이하의 치매 환자분들도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한번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뇌 사진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뇌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뇌 사진 중에 어떤 뇌가 치매 뇌일까요? 오른쪽에 구멍이 뚫린 구멍이 많이 뚫린 데가 뇌사진이고 왼쪽은 건강한 뇌사진인데요. 사실 이 두 분의 나이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동년배라고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동년배입니다. 네. 동년배 두 사람의 뇌가 한마디로 생활습관이라든지 인지 그러한 노력, 그다음에 네. 사회적 활동에 따라서 저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뇌와 그다음에 치매 환자의 뇌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게 하는 것은 바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네. 사진 보니까 뇌 좀 잘 관리해서 100세까지 좀 팽팽하게 빈 공간 없이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원고를 보면서 네. 한없이 쪼그라드는 저의 자신감을 발견했거든요. 네. 오늘 준비한 퀴즈가요. 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뇌 나이 측정 퀴즈. 네, 맞습니다. 초성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다섯 글자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초성을 보고 그 다섯 글자의 속담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네. 제한 시간이 있어요. 제한 시간 딱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수민 아나운서와 그리고 또 뇌 건강은 좀 자신하고 오늘 나온 서태훈 씨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장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초성만 드려요. 지금 속담을 맞춰보세요. 쌍시옷, 개, 비읍, 지읒. 쌍디귿인데요. 이게 뭐죠? 속담이라고? 싼 게! 시옷에 싼 게! 비지떡! 맞아, 맞아. 아유, 누가 맞힌 거야, 이거? 싼 게. 네. 같이 맞추는 게. 함께 맞추셨네요. 힘을 합쳤어요. 네. 네. 정답. 싼 게 비지떡. 저는 계속 쓸개만 생각나서 쓸개 빠졌다. 아 계속 이랬는데 아 싼 게 비지떡. 간이고 쓸개고 다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들 방송을 하시니까 아, 역시나 또 그 품격을 느꼈습니다. 아 훌륭한 아나운서예요. 네, 예, 네. 잘 부탁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두 번째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인데 아 이거는 저는 알아냈어요. 진짜 기억 제 니은 개 너무 저는 그러니까 가재는 개 편 그렇지. 그렇지.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합치고 할 수 있어. 금방 하네요. 가재는 개편, 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예, 나왔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예, 네, 하나 더 네, 드릴게요. 하나 더 있군요. 네, 니은, 키읔, 가, 히읗. 내 코가? 석자, 석자. 와우. 야. 생각보다 두 분 머리가 그냥 쌩쌩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오,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아는 속담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아, 태훈 씨가 힘을 합치니까 좀 많이 예. 도움이 됐습니다. 속담을 딱 다섯 개 하는데 그중에 세 개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많이 하시네요. 그냥 운이 좋은 날이에요. 예. 자, 첫 번째 문제는 하지만 워밍업이었습니다. 이번에 드릴 문제 어려워요. 제가 어제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네. 열 문제 중에 제가 한 문제만 저희 아들보다 빨리 맞히고 아홉 문제는 다 우리 아들이 먼저 중학교 1학년? 네. 네, 마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초성을 드릴 건데 동물 이름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자, 서태훈 씨가 한번 먼저 해볼 텐데 예. 각 동물당 3초씩 저희가 초성을 보여드리면서 맞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총 10개인데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세요. 도전! 자, 오, 어렵다, 어렵다. 코끼리, 호랑이, 거북이, 타조, 이거 어렵죠, 5번. 이거 어렵다, 어렵다. 캥거루. 오! 부엉이, 기린, 고라니? 아닌데? 나도 고라니 생각나더라고, 이게. 지금 3초 지난 것 같은데. 자, 밑에는 사슴, 영양. 영양. 와, 8번이. 나는 여우도 난 알 거, 알았다. 와, 8번이 모르겠어요. 땡! 8번, 알았어. 땡입니다. 8번이 네. 뭐죠? 8번 구렁이. 아, 구렁이가 있구나. 구렁이 네. 맞네요. 구렁이 맞죠? 구렁이가 넘어가네. 그래도 잘하네. 되게 잘하네. 야. 근데 진짜 빨리 맞지. 역시 개그맨이라서. 아, 그러니까요. 아, 영우. 예. 뭐 그래도 영향 인정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뭐 영향 인정을 예. 해드려도 어쨌든 간 10문제 중에 9문제 우리 서태훈 씨가 맞히셨어요. 이제는 부러워요. 나 6개 맞혔어,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요. 네. 네. 거북이랑 구렁이가 좀 위기였어요. 네. 우리 이제 임수민 아나운서에게 또 퀴즈를 드릴 텐데 이번에는 네. 종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초성을 보고 운동 종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역시나 또 10문제 나가는데 네. 문제 주세요.
마라톤, 축구, 테니스, 레슬링, 오. 오. 배구? 오. 오, 이거 좀 어렵다. 오. 아, 오, 오, 골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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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씨름, 오. 야구, 탁구. 와! 와! 이야! 아직 살아있어! 레슬링 몰랐어요. 어, 진짜 부러워요. 와,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대박이에요. 야, 대단하세요. 레슬링은 어제부터 밤새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떠올랐는데 그게 네. 레슬링이었군요. 아, 이거 참 어렵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거 씨름하느라 정말 머리가 터질 네.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세 가지로 지금 두뇌 상태를 좀 점검해 봤는데요. 교수님, 이게 뭐 초성 맞추기 퀴즈가 뇌의 어떤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초성으로 속담을 맞춘다. 이거는 이제 언어 유창성 테스트인데요. 실제적으로 치매 검사 같은 거 받으러 병원에 가시면 신경심리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테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 그 속담으로 동물 이름 맞추는 거는 이제 동물의 이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미 유창성 검사예요. 근데 의미 유창성은 전 뇌의 영역을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라든지 기억력, 판단력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매를 초기에 진단 내릴 때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걸 하시면서 이제 3초 얘기를 하셨는데 이 3초를 넘어선 그런 개수들이 많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도 전두엽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가지고 나의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네. 이 테스트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 김희진 교수님께서 로쿠커 게임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또 직접 문제 한번 내주시죠. 네, 제가 네. 로쿠커 게임을 한번 네. 제가 두 분한테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두 분이 잘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잘하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뭐 로쿠커가 뭐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제가 다섯 글자를 불러드리면 거꾸로. 아, 거꾸로. 예전에 끼토 사냐 끼토를 지었냐니까 쪼끔쪼끔 끼를 지었냐 그러니까 이거 많이 돼요.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난이도를 올려서 원래 한 개만 준비했다가 두 개를 할 거거든요. 한번 두 개 연속으로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첫 번째, 외래진료실. 두 번째, 대중목욕탕. 한꺼번에? 처음에 네, 한꺼번에. 한꺼번에 두 개 붙였죠?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실료진래외. 아. 오. 두 번째 건 잊어버렸어요, 단어. 뭘 하셨죠? 그러시군요. 어, 여기 네. 또 함정이 있네. 네. 아, 자, 다 그러면 하나만 다시 해볼까요? 대중 목욕탕. 아, 탕욕 목 중대. 아, 와. 그러니까 네. 자 이번에 법칙이 똑같습니다. 우리 서태훈 씨 한번 할 건데요. 네. 네. 잘하셔요? 어, 너무 잘하시지만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삼겹살 수육, 아이스크림. 림크 스이아 삼겹살 수육이었죠. 육수 살겹삼. 오, 와, 네. 브라보. 야, 역시 두 번째 것도 틀리지 않았나요? 젊은 사람이 다르다.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 맞아요. 다르다.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예, 앞에 그 게임을 쭉 하시는 거 보면서 두 분의 뇌 나이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로쿠커 게임은 한마디로 우리 작업 기억력이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작업 기억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방금 전에 게임을 같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초집중을 해야지만 글자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이 전두엽에서 그런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잘 저장해 뒀다가 어떠한 힌트가 딱 떨어지거나 어떠한 과제가 있게 되면 그중에 일부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조합하는 능력이 바로 아~ 작업 기억력입니다. 아~ 이 작업 기억력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요. 암기력에도 도움이 되고 전두엽 활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학습, 학생들이 하는 학습에도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